지난주부터 방역 체계 전환으로 동네 병의원이 오미크론 전쟁의 최일선에 서고 있는데요. 의료 현장을 대표해서 우리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서울시 의사회장님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현장에 이 요구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지난주에 우리 당에 합류하신 그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님은 국제보건 팬데믹 분야 전문가이십니다. 겪어보지 못한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한 많은 이 지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위기를 겪어오고 있지만 현재 오미크론 변이는 어느 때보다 전파 속도도 높고 또그이어이이 피해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다행스러운 것은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은 0.5% 정도, 또 치명률은 0.15% 정도여서 델타 변이의 5분의 1, 2분의 1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확산세는 높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것은 현명하게 이 고비를 잘 넘기면 엔데믹으로 갈수 있다는 그런 또 희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정부가 기왕에 기존의 방역 체계를 전환하고 있습니다만 이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다른 오미크론 위기의 성격에 비추어서 방역 정책과 또 재정 정책 모두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후보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백신 인센티브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3차 백신 접종사가 자정까지 영업 제한 업종을 업소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 도입이 필요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54.9%가 3차 백신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3차 백신 접종률을 높여서 높이는 한편 이렇게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준다면 백신 인센티브가 백신 신데렐라 인센티브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합니다. 교육부는 학교 대상으로 현장 이동형 신속 PCR 검사를 도입하기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 학교뿐만 아니라 이 검사 방식을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국회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약 500만 명에 대해서 감염 취약계층들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이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약 492만 명에 대해 주 2회 8주간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어제 복지위에서는 어린이집 영유아 종사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관련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우리의 충분한 생산 역량을 감안해서 자가 검사 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